어이구 살살 작은 텃밭으로 꾸밀 거예요. 여기서 작년에 아이케아에서 산 거. 아, 개나리는 꽃이에요. 꽃같이 생겼는데 꽃이 맞아요. 개나리. 계단 내려갈 거야? 같이 가. 어이구. 이거 봐. 이거 다포데오. 다포데오. 응, 저희 집 베란다예요. 오늘은 저희 이거 모종 산 거 큰 집으로 옮겨줄 거예요. 이거는 방울토마토고 이건 깻잎이에요. 이거는 작년에 썼던 이런 부직포 화분인데 제가 찾는 화분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샀어요. 그래도 여기에서 작년에 상추들이 아주 잘 자랐답니다. 자. 오, 잘한다. 예. 상추. 예. 어이구, 잘한다. 엄마가 할게. 뜯지마! 상추 아파! 먹을 때만 뜯는 거야. 가지. 아, 따가워. 가지잎은 따가워요. 아, 따가워. 가지야. 잘 자라렴. 손 세게 만들면 안 돼. 살살. 살살. 일할 때 쓸 삽이고, 이거는 이제 옥션이 왔을 때 도와주려고 할까봐 션 거 가져왔고. 어이구, 션 왔어요. 이거는 원래 아이케아에서 파는 신발 발판인데 화분 받침대로 썼는데 괜찮더라고요. 흙을 한번 갈아줄 거고, 요거 영양제를 같이 물이랑 줄 거예요. 준비가 됐습니다. 션션션 흙 밟지마, 흙 밟지마. 아이고, 흙 밟지마. 아니야. 아이고, 여긴 떨어지면 안 돼. 여기는 이렇게 밑으로.
물이 빠지면 안 돼요. 이 배수구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밑에 집에 물이 흘러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흙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. 저희 작은 텃밭으로 꾸밀 거예요. 여기는 작년에 아이케아에서 산 거 바닥 깔았는데 여기를 똑같이 이어붙일지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인조잔디 그런 거 사가지고 이렇게 깔아서 느낌을 내볼지 고민이에요.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. 아이고. 아니 아이고 이거 스피드. 이렇게 세우잖아. 흙을 다시 구워. 손도에 흙을 구워. 풀 한 번 가를 거야. 중간에 도망가서 제가 혼자 했습니다. 화분갈이 했으니까 마지막에 영양제를 넣은 토런 물을 줄 거예요. 지금 받침대가 부족해서 이 통에 지금 넣는 상태예요. 어이구, 얘는 왜 이렇게 힘을 못 받지? 내일 해가 쨍 뜨면 더 커질 거예요. 화이팅! 날아가 버렸네?